네,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아, 제가 시작하면서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 대단한 분이 오신다. 예, 제가 저 잠깐 글씨를 좀 잘 못 봤습니다. 눈이 좀 제가 안 좋아갖고, 한효준 줄 알았는데, 강효주 연구위원이라고 미래에셋 대우에서 중국 소비재 쪽 담당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뭐 낚여서 오신 분은 별로 없으시죠? 네. 우리 박석중 연구원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중국 통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기대 잔뜩 해주시고요.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의 강효주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저 강효주 연구위원님이 중국 전문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뭐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네. 뭐 증권시장에 들어와서 계속 중국만 보고 있네요. 중국에서도 뭐 여러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주로 보시는 게 예를 들면 뭐 소비재 이런 것 수도 있고 아니면 뭐 IT 기업만 또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주로 어느 쪽 주로 소비재랑 네. 소비재. 서비스 종 서비스 서비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처럼 네. 원격 진료도 이제 플랫폼 서비스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네. 서비스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좀 말씀해 주실 게 중국의 원격 진료 시장. 네 맞아요. 네. 요 관련해서 중국 원격 진료 좋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제재도 많고 뭐 기존 어떤 뭐 저 의료인들의 좀 반발도 심하고 뭐 이런데 중국은 그런 게 없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뭐 이게 공급 쪽에서 이제 푸시를 하느냐 수요가 필요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제재 때문에 아예 원격 진료가 시작할 수 없다고 치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쪽에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국은 완전히 수요의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의료 자원이 중국에서 부족하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의사, 병원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5분 진료를 보는데도 6시간, 7시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중국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원격 진료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중국에서 병원을 가봤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원격 진료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병원 때문에? 그쵸, 병원 때문에. 어디가 그렇게 아프셨어요? 아팠다기보단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이제 신종플루가 아유. 유행을 했는데 이제 응급실을 가고 싶은데 네네네. 중국 친구들이 저한테 병원을 가려면 새벽에 줄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종플루 걸리셨던 건 아니죠? 신종플루 걸렸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아 그래요? 뭐 중국의 의료가 괜찮더라고요. 살아났어요. 아 그럼 그건 좀 뭐 이렇게 저 타미플루 이런 거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중국에 타미플루가 없었는데 네. 뭐 자연치유인 거죠. 뭐 계속 열 내리는 거 맞고 항생제 주고 이러다 보니까 낫더라고요. 네 아프지 마십시오.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 아파하십니다. 네. 뭐 어쨌든 네. 다시 돌아가서 중국에는 병원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네. 거기다가 이러한 현상을 전부 더 부추기는 게 의료진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다. 아무래도 한의학이 좀 더 메인이었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렇죠. 네. 양의학이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지 않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일반 병원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학병원에만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쏠림 현상을 훨씬 더 가중시키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네. 국민들이 의료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으니 정부가 나서서 이제 원격 진료 시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생각할 수 없는 민영병원 설립을 허락해준다던가 네. 민영병원 중에서도 인터넷병원을 설립을 허락해준다던가 중국에 민영병원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민영병원이 우리나라 없죠. 네. 따지면 네. 그리고 의사의 겸업을 허락해준다던가 이런 규제들을 겸업. 제 발음이 굉장히 이상한가 봅니다. 제 귀가 문제입니다. 못 쓸 귀예요 제가. 네. 흠켜놓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이러한 노력들로 이제 규제를 다 풀어주고 원격 진료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원격 진료를 하면 안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뭐 5분 진료 받으려고 6시간 기다리는 상황에서 원격 진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의미가 있나? 아
아니, 의사들의 수를 일단 늘린다라는 거고 아. 사실상 의사가 배출이 되어도 다들 대학병원에 가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사실 일반 개원이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의사가 됐는데 성적이 뭐 조금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놀고 있어요. 아마 중국의 아, 의사 월급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많이 뉴스에서 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많이 올라갔지만 네네네. 그래도 한국의 의사의 지위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네. 이 플랫폼이 플랫폼을 통해서 원격 의료를 진행을 하면 네. 알바처럼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좋고 국가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제 농촌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아예 거의 의료자원 이용할 수 없는데 이런 3-4선 도시에서도 의료자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서 좋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격 진료 시장이 중국에서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 사실상 뭐 정부가 아주 옛날부터 이걸 추진을 해왔었는데 네. 잘 안 되었었어요. 뭐 그닥 빠르게 진행이 잘 되지 않다가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빵 하고 뜬 상황이죠. 이게 기술적 문제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정책이나 뭐 다른 요인들이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까? 정책은 다 풀어줬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왕 아. 이제 진료를 볼 거면 대면을 하고 싶고 네네네네. 거기다 의료진의 불신이 있으면 더 이제 대면을 하고 싶고 이런 건데 그래서 뭐 지지부진했다가 네. 코로나 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제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너네 무조건 코로나 진단해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미친 듯이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원격 진료가 많이 알려졌고 이제 실제로 이게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육성이 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의 원격 의료는? 일단 미국과의 차이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네, 왜냐하면 원격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미국도 해요? 미국도 텔레닥이라는 원격 진료 기업이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기업을 대표로 이제 미국의 원격 진료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미국과 가장 다른 점은 중국은 원격 진료의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의료 서비스를 그대로 온라인에서 다 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원격 진료라고 하면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냥 원격 진료?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 번 병원에 갔던 사람이 아니면 뭐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일반적인 만성 질환이나 그냥 약 타는 거를 일일이 가기 좀 힘드니까 거기서 그냥 저 약 주세요. 뭐 비슷합니다. 뭐 혈당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하는 게 원격 진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원격 진료를 그냥 통화나 화상을 통해서 진료를 본다. 요 정도만 생각을 네네네. 하죠. 근데 실제로 원격 진료가 되려면 네. 진료를 보고 나서 처방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처방전을 종이로 받느냐? 아니죠. 전자 처방으로 받아야 될 거고 이 전자 처방을 가지고 약국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 약국에서 주문을 해야, 그죠. 배달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처방약 네. 배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처방약 배송은 당연히 1시간 이내에 집에 배송이 와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2차 진료로 넘길 수도 있어야 될 거예요. 오프라인 네네네. 진료. 이게 전부 다 구축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느냐, 전 세계에 있느냐를 보면 사실 단 한 개도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거는 안 되어 있는데 네. 중국은 이걸 완성을 했다라는 거죠. 했어요? 중국이 이제 완성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급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 이게 이미 증명이 되었다. 그러면 그 원격 진료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병원도 있어야 될 거고 거기서 뭐 이렇게 배달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다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좀 보자면 일단 중국의 원격 진료라는 거를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려면 인터넷 병원을 소유해야 돼요. 인수하거나 설립을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 의사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데리고 있으면 이제 원격 진료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약도 네. 배송을 해야 되고 사람들은 엄청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방법이 중국에 있는 오프라인 병원들과 협력을 맺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약국과 협력을 맺어요. 네네. 그래서 이 오프라인 병원에 있는 의사들, 오프라인 약국에 있는 약사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거죠. 되게 윈윈인 거죠. 의사들이랑 약사들 월급이 굉장히 낮으니까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 거고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는
뭐 의사들이랑 약사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상부 상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의사들 평점도 매유 뭐 이런 거 하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그런 거 있고 별 다섯 개 뭐 이런 거 있어요? 별 다섯 개까지는 않지만 댓글. 아 댓글로 댓글 같은 거 있고 막 평 좋은 의사들 있고 막 이래요. 아 그럼 뭐 댓글도 잘못 쓰면 큰일 나겠네. 그 실력으로 누굴 치료하냐 뭐 이런 거 자꾸 써 그러면 뭐. 일단 제가 보기에 그런 댓글은 일단까지는 없었고요. 아, 관리하지 않겠어요. 아, 플랫폼 입장에서도. 네네. 아 그러면 온라인으로 가면 좀 더 싼가? 오프라인으로 갈 때보다? 아니 그런 건 없나요? 일단 지금은 네. 거의 무료 진료죠. 무료? 지금 아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지금 초기 산업이죠. 완전 초기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고객 수를 많이 끌어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료로 진료를 다 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당 진료비는 거의 나오지 않아서 지금 관련한 기업들은 다 적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초기 성장주들은 적자이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을 때도 PER이라는 네. 이익 대비 주가를 받기보다는 이제 매출이 얼마나 네. 그로스가 빨리 나오냐. 를 약간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기업들도 소개를 좀 해주십니까? 그쵸,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사실 메인이죠. 기업이 네. 어떤가를 좀 봐야겠죠. 예. 네. 어디예요? 일단 중국의 이 원격 진료 산업이 워낙 오래 정부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다가. 초기에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은 네. 뒷배를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뒤에 안고 있는 기업들만 뒤에 뭐 알리바바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요. 그런 애들만 상장을 했거나 네. 상장을 준비 중이다. 아, 대표적인 기업이 네. 이제 평안보험의 자회사인 핑안헬스케어 핑안헬스케어가 있고요. 네. 뭐 핑안굿닥터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알리건강이라는 회사 이 두 개의 회사가 홍콩에 네.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고요. 홍콩에? 네,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텐센트의 자회사는 아니지만 텐센트의 투자를 받고 있는 위닥터라는 기업이 올해 11월 달에 홍콩 상장을 목표로 신청서를 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징동닷컴의 자회사인 징동건강이 또 상장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기업들은 하나씩 다 하네요. 그렇죠. 그 외에 뭐 하오다이프 아니면 찡커 이런 뭐 민간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네. 기업들은 약간 점점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원어민 발음 좀 넣어주시는군요. 뭔가 영어가 없어서 그 기업들의. 네. 그래요? 네네네. 아, 중국말만 있군요, 거기는. 네, 중국 단어만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기업들 사이에 뭐, 좀, 우위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워낙 초기라 다들 비슷비슷한 도통치재기예요? 우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원격 진료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선택을 해야겠죠. 사실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 지금 상장이 핑안이 되어 있고, 알리가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둘 중에 뭐가 더 좋은데? 이게 사실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무조건 원격 진료 시장이 엄청 커지는데 핑안이 무조건 선점할 거야. 알리가 선점할 거야 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인터넷이 막 성장을 했을 때 처음에 다음이 되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네이버가 잘 나갔던 것처럼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초기 시장에서는 체크포인트를 두고 네? 이 체크포인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나가는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체크포인트를 제시하고 드릴 생각이 있고요. 아유, 이 흐름이 딱 이렇게 굉장히 조직적이네요. 이야기 흐름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되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아주 굿입니다. 자, 그래서 네, 체크포인트. 네. 누가 원격 진료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네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네.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 너무 좀 질과 양. 너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앞서서 말씀드렸죠. 협력 약국과 협력 병원을 끼고 한다고. 끼고 얘네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원격 진료라는 생소한 서비스를 처음 하려고 해요. 처음 하려고 했을 때 어떤 플랫폼은 지방에 별로 관심 없는 지방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일반 내과가 협력이 되어 있는 거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아산병원이나 백병원이나 차병원 이런 애들과 협력이 되어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신뢰가 더 갈까요? 차병원 가야죠. 뭐 차병원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유명 병원, 좀 유명 대학병원일수록 뭐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중국은 대학병원에 훨씬 더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훨씬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이름난 병원들이랑 협력하는 데가 이제 질이고 맞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병원들이랑 하는 게 이제 양이고 그렇죠. 뭐 약국 같은 경우에는 협력 약국이 많아야지 빠르게 배송이 가능할 거고 싸게 의료품을 제공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아, 어렵네. 근데 두 개 중에 굳이 더 하자면 제가 볼 땐 질인 것 같은데 왜냐면 질이 결국은 양을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이 뇌피셜로 약간 뭐 그렇다고 보는데 질과 네. 양을 모두 지금 압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핑한 헬스케어가 지금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을 모두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압도했어요 이미? 시작을 먼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핑한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네. 협력 병원 수는 한 3,700여 개. 약간 탑 수준인 상황이고요. 병원 3,700개? 네, 3,700여 개.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 대학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 3급 갑. 중국은 이제 병원을 클래스를 나눠요. 네. 1급, 2급, 3급. 아, 급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제 일반 내과, 그다음 상위 병원, 그다음 상위 병원인 거죠. 아, 1, 뭐 2, 3급으로 예. 나뉘는데 예. 이 3급 병원도 이제 갑을병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갑을병? 네. 그래서 3급 갑이 가장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받고 이제 성적 좋고 막 이런 병원 의사들 가는 거죠. 그럼 이제 3급 갑 병원이 얼마나 협력을 맺혀져 있는가,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가 네. 가장 중요한데 핑한 헬스케어는 지금 2천여 개와 협력을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천여 개. 3,700개 중에 2,000여 개인데 네. 지금 이 2,000여 개가 거의 중국의 전역에 있는 3급 갑 병원과 체결을 맺은 뭐야, 것으로 3급 갑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병원이 추산이 돼요. 지금 중국이 이 병원 수를 늘리려고 굉장히 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 난 3급 갑 병원이 뭐 중국 전역에 한 12개 있고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아, 그렇지 않죠. 아, 한 몇천 개 있구나. 중국 땅덩어리가 얼만데 우리나라 같이 몇 개 있으면 큰일 나죠. 중국은 알겠습니다. 네. 2,000개 정도의 3급 갑병원과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게 핑안. 핑안이다. 네. 그리고 협력 약국 수는 11.1만 개 정도로 가장 많다. 11만 개? 그렇죠. 와. 얼마 전에 공시가 나서 제가 아주 숫자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핑안 헬스케어가 어쨌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 부분에서는 어쨌든 3급 갑처럼 뭐 유명 대학병원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병원 수도 약국 수도 굉장히 하이 클래스로 가지고 있다. 네. 그럼 경쟁사는 어떤가? 뭐 알리. 알리. 네. 뭐 알리도 있고 위닥터도 있고 징동도 있지만 네. 사실 위닥터 징동은 상장이 안 돼서 거의 데이터가 없다고 쳐서 네. 알리만 보자면 네. 알리는 협력 병원 수는 꽤 많아요. 몇 개예요? 3,900개. 오, 더 많네? 근데 3급 갑 병원이 400개. 아, 이게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냥 병원들과 협력을 마구마구 맺고 있는 거죠. 많아 보이게. 네네네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과연 이런 신뢰도가 조금 낮아 보이는 병원들과 많이 맺었다고 알리건강으로 많이 유입이 될 것인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체크포인트를 줄 거는 어떤 거냐면 네? 지금 알리 핑안이 어떻다, 지금 알리가 어떻다 정도가 아니라 알리가 핑안만큼 빨리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원래 돈은 알리가 더 많죠?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알리가 많긴 한데 핑안도 만만치 않은 만만치 기업이에요. 않아요? 핑안 보험 그룹사가 보험만 하는 애들이 아니라 뭐 신한금융 지주 네. 같은 데처럼 지주 회사예요. 아.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렇게 땅덩어리 큰데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고 있죠. 그래서 뭐 지원금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똑같이 받고 있는데 알리는 페이로 같이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 뒤에 또 나오니까? 네.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제 네. 알리가 이길 거냐, 핑안이 이길 거냐 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겠죠. 알리가 네. 알리바바의 유일한 헬스케어 자회사이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을 통해서 원하는 산업은 못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알리가 분명히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네. 두 번째로는, 핑안 같은 경우에는 핑안 보험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유수의 병원들과 보험사가 그렇겠죠. 다 커넥션을 맺고 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콧대 높은 상급 갑병원 애들이 커넥션을 잘 준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사실 후자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지만 사실 뭐 투자자 관점에서 이건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다. 네, 첫 번째 포인트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 네. 체크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료 보험이 얼마나 커버가 되는가, 공보험 시장이 얼마나 커버를 하는가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 시스템이 우리랑 완전 똑같습니다, 거의. 우리랑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공보험 시스템이. 우리도 직장이랑 개인이 비율을 따져서 의료보험 공단에다 돈을 넣으면 의료보험 공단이 개인에 알맞는 수준의 의료보험비를 주죠. 이렇게 진행이 되죠. 아, 너무 많이 가져가. 네? 아,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내시죠? 아, 많이 냅니다. 아주 힘든 것 같아요. 아니네. 중국도 네. 많이 내요? 중국 그렇게 많이 안 내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비율이 좀 작은 편이긴 그렇겠죠. 한데요. 왜냐하면 아. 옛날에는 100% 다 정부에서 해줬어요. 아. 근데 이제 정부도 에. 이제 힘이 붙이니까 이제 이거를 에. 나눈 거죠. 직장과 개인이 나눠서 비율을 하자. 이렇게 나눠서 우리랑 똑같아요. 의료보험 공단에 넣어요. 의료보험 공단에 넣는데 네. 딱 차이점은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의료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방식. 처리하는가?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요. 네. 그럼 개인정보만 불러줘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할 것 없이 저절로 전산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월급에서 저절로 빠져나가는 그런 인식을 네. 취하고 네. 있죠. 중국은 조금 달라요. 중국은 네. 의료보험 공단이 개인에 맞는 그 의료보험비를 요만한 카드에다가 체크카드 같은 네. 사회보장카드라고 불리는 카드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병원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 진료를 보면 그 사회보장카드에 있는 돈으로 결제를 하고 처방약을 받으면 그 사회보장카드에 있는 돈으로 아, 처방약을 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네. 의료보험 책자 들고 다니듯이 항상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카드가. 옛날에 그 종이로 이렇게 비닐 쌓여진 그 책자 네, 뭐 있었죠. 들고 다녔어야 됐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은 이제 요만한 카드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시지? 저요? 초등학교 때. 아, 해보셨어요? 그죠. 해봤죠. 어, 아, 있었어요, 진짜. 아, 이거 기억 못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어리신 분들 아직 모르실 네. 거예요. 기억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저 중국 사람들은 들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격 진료를 했어요. 네. 원격 진료가 이제 의료보험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네. 원격 진료를 해서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의료보험비를 받으려면 사회보장카드에서 꺼내야 되니까 은행에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네네. 그래서 결국에 알리페이, 템페이처럼 모바일페이처럼 사회보장카드도 페이 시스템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분명히 정부가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거죠. 원격 진료를 하려면 필수 네. 불가결한 네. 뭐 루트다. 네.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가장 먼저 할 수 있을 것인가? 인 거죠. 알리. 알리랑 핑안이랑 아주 동일하게 이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핑안은 호북성 지역의 지방정부와 체결을 맺어서 이제 전산화까지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이제 사회보장카드로 호북성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 가면은 핸드폰으로 결제가 되고요. 허베이성. 그죠. 허베이. 허베이. 네, 허베이. 네. 그리고 네. 알리 건강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지방 정부 뭐 딱 어느 지방에 정해져 있진 않지만 네. 그게 한 10여 개의 지방 정부와 체결을 맺어서 이제 사회보장카드를 알리 페이 안에 넣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네. 아직은 걔네들은 이제 지방 정부로부터 이제 국민연금공단과 연결이 된 건 아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연결 페이로 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사람들이 핑안 헬스보다 알리페이가 이런 시스템, 페이적인 시스템적인 IT 부분은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핑안도 자기네들만의 페이 시스템 가지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력 부분에서는 떨어지지는 않으나 이제 얼마나 포진해 있는가 그거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네네네. 네, 네, 네. 저는 사실 이 공보험, 의료보험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이 더 조금 더 먼저 되지 않겠느냐. 아, 처음에 시장이 깔릴 때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 있죠. 그 둘 중에는 핑안 쪽에 조금 무게를 더 두신다고 제가 판단이 될까요? 뭐 그러지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저희가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뭐 이 저 중국 헬스케어 관련해서 원격 진료 관련해서 또 뭐 어떤 얘기 좀 저희한테 꼭 이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 있으면 뭐 있습니까? 꼭 해드려야 될 얘기는 이번에 나왔던 핑한 실적 얘기를 좀 해야겠죠. 핑한 실적? 네, 핑한 헬스케어가 실적이 나왔는데 네? 사실 최근에 알리건강도 그렇고 핑한 헬스도 그렇고 주가 추이가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연초 후에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그래서 연초 후에 한 150% 올랐다가 지금 꽤 많이 빠졌습니다. 한 20% 정도. 연초라는 게 그러니까 코로나 전? 올해 초. 올해 초? 연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50% 정도 가파르게 올랐다가 네. 지금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 낙폭이 왜 커지나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나 이런 네.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빠지게 된 트리거가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최근 사실 중국 시장의 컬러가 좀 변하고 있죠. 그동안에 연초부터 굉장히 시장의 흐름을 빨리 끌어올렸던 거는 성장주들이에요. 헬스케어, IT 이런 애들이 미친 듯이 끌어올렸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섹터 흐름이 약간 로테이션이 되고 있어요. 성장주 애들이 특히나 미국에서 화웨이를 엄청 때리고 이러면서 IT 부분들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비쌌던 애들에서 조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소비재나 시크릿컬 이런 애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섹터 로테이션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핑안이나 알리 같은 경우는 좀 독보적으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더 낙폭이 큰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많이 올라서 빠졌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셈이죠. 뭐 쉽게 말하면 좀 모르게 쉬운 얘기 이렇게 오래 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리 건강. 알리 건강. 알리바바가 자회사라고 알리바바의 자회사라고 했죠. 네. 알리바바가 알리 건강 지분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약간 네.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좀 횡보를 할까 했는데 핑한 헬스케어의 이제 상반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근데 이 상반기 실적에서 컨센서스를 하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낙폭이 좀 크게 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빠진 부분은 지금 다 회복이 된 상태이긴 한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해서 지금 펀더멘털이 망가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망가진 건 아닌 것 같네요. 말씀 드리기가. 그렇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망가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핑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이 4개가 있는데 네. 뭐 하나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온라인 약국 그리고 건강관리, 뭐 건강검진이나 치과 같은 걸 하는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래 뭐 60%, 20% 정도의 그로스가 나와야 되는데 크게 빠져버렸죠. 네. 그리고 반대로 원격 진료 부분, 사실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원격 진료 부분의 매출은 100% 이상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우려했던 거는 네. 고객 수가 별로 늘지가 않았어요. 고객 수가? 등록 고객 수나 아니면 MAU, 먼슬리 액티브 에이. 고객들이 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많이 늘지 않아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요? Q가 늘지 않았는데 매출이 100% 뛰었다. 아~ 그럼 P가 는 거죠. 가격이 네. 는 거예요. 네, 네, 이때까지 네. 다 공짜 진료를 대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돈 주고 쓰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핑안한테는 더 의미가 있는 게 알리 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야 그 원격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매출에 원격 진료는 0.4%밖에 안 돼요. 다 온라인 약국에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 네. 징동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약국이 메인이고 올해 이제 원격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간에 알리나 징동이나 쟁쟁한 애들이 막 들어오니까 핑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이제 등록 고객수나 MAU를 지켜야겠죠. 네. 지금의 지위를 지키려면 충성 고객을 육성을 해야 되는 거죠. 충성 고객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실 충성 고객이란 말은 돈을 쓰는 고객을 얘기를 하고 네. 그 돈을 속에 고객, 돈을 쓰는 고객도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원제 서비스, 멤버십 서비스를 내야죠. 아마존 프라임 뭐 이런 건 뭐 그런 거 많이야. 뭐 근데 연간으로 얼마를 내면 원격 진료도 이용할 수 있고 2차 진료도 이용할 수 있고 네, 이런 네, 것. 네. 그런 거를 이제 평안히 냈고 뭐 일반 성인용, 만성 질환자용, 뭐 실버용, 아동용 뭐 이런 식으로 냈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낸 상황이고 이게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격 진료 매출이
100% 늘어서 한 7억 위안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60%가 멤버십으로 들어왔습니다. 멤버십만 작년 대비 200%가 넘게 늘었어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상 펀더멘털이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알리건강도 이거에 똑같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회원제 서비스를 알리건강도 런칭을 했고 원격 진료를 하려면 이제 회원제 서비스 쪽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런 그림을 모양새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수준이 좀 빠져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 주가 수준이 빠졌지만 펀더멘털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가기 괜찮은 상황입니까? 뭐 사실 차트만 보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근데 네, 워낙 많이 올라서 차트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음 네이버처럼 얘들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 향후 5년간 중국의 원격 진료 시장이 한 10배 정도까지 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주가 수준도 엄청나게 비싼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원격 진료, 중국 원격 진료 오늘 한번 우리 강효주 연구위원님과 함께 좀 살펴봤고요. 요건 제가 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조금 잘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중국도 지금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네, 그래서 꽤 많이 아마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가격이 적절한지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쭉 살펴보고 여러분께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은 처음 오셨죠? 네, 처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처음 오셨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울렁증에서 되게 무서웠는데 편하게 해주셔서 괜찮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제가 하는 다른 날 방송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곱게 보내드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네, 굉장히 그 아주 그 치열한 방송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우리 강효주 연구원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벨라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곱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